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민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아직 뭐 7천원 라인을 좀깬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위아래로 어떤 자리를 좀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천원 라인을 종가상으로 깨버리는 이런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도망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좀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배터리 시장 개화, 가속다른 실적 상승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배터리 시장이 지금 개화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만큼 전기차 판매가 막 줄어들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배터리가 양보다는 질로 성장을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이런 배터리 쪽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질적인 향상 이런 것들을 노려보고 있기는 한데요. 뭐 어찌 되었던 간에 배터리 진단 전기화 임피던스 분광법 기술 최초 상용화 기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죠. 직접적으로 뭔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진단 검사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배터리 성능 진단 솔루션이라든지 충반전 검사 장비라든지 뭐 ESS의 주요 제품이면서 지난 기준 각 매출은 69%, 11%, 1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배터리 성능 진단 솔루션이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거겠죠. 뭐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배터리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위주로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최근 배터리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진단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서 신속 비용, 그다음에 효율적인 ELS 요겁니다. 요거 굉장히 좀긴 얘기인데요. 뭐 어찌되었든 기술을 이용해서 화성 공정 밋이라든지 사용 중에 배터리 진단 시장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거 일단 KB증권 연구원께서는 뭐 주목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EIS 뭐 임피던스 분광법이라고 하거든요. 배터리 진단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이라고 하는데 기존 사용하던 충방전 진단법 대비 시간 비용 효율적이고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장벽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3,000개 이상의 배터리 대상으로 기술 검증을 완료했고요. 시장 본격화시 독점적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독점적. 오늘 보니까는 그 유튜브가 그 무슨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인가요? 이거 가격을 또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광고 없이, 사람들을 조금 현혹시켜놓고 그 편리함에, 찌들게 하더니, 이제는 너희들 돈 내면은 할수 있고, 돈안 내면 되게 불편한 광고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독과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증설되고 있는 배터리 공정의 화성 공정에서 수요가 발생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폭스바겐이라든지 셀 제조사로부터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도적으로 움직임이 본격화함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 형성을 앞두고 있기에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올해 뭐 가이던스 올해 매출액은 400억 정도인데 뭐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나오겠죠? 영업이익 역시도 39억 원을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으나,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산업 수요 둔화로 매출 발생이 지연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은 꾸준하게 상승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실적이 향상이 될 거야라는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뭐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만 원을 보는 건데, 얘가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7,000원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 물량을 일단 정리하고, 뭐 밀리면은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다시 여기를 이렇게 돌파할 때, 요 8,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액션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붙던지, 뭐 그렇게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찾아보셔도 될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저희가 이건 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큐어버스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가 드림 CIS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렸고, 뭐 장중에도 드림 CIS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뭔가를 좀 찾고 싶을 때에는 공식 채널 이용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저희 또 오늘도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세요. 클릭 한 번이면 자동 입장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